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죠. 왜냐하면 현금을 꽂고 다니게 되면은 이 현금 100만 원이 꽂혀 있다고 하면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되면 그럼 이 100만 원이 순식간에 녹은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가정 아, 그렇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서운 가정이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강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사라져버리는 이 밸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없는 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인플레이션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막연하게 현금을 너무 크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 오히려 이제 만약에 혹여라도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원유 같은 원자재 같은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제 생각에는 포트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좀 뭐 안정화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미국의 그 피치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네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4%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또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서 이게 좀 정상화가 돼야 경기에 대한 걱정을 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한 시나리오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기 피치 신용등급 강등은 그 강등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요. 네. 그 강등이 과연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강등이 유로존을 때리면서 유로존을 통째로 흔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지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주는 영향이 크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들릴 만한 유로존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신용등급 강등이 뭐에 대신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주 부채가 무거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예, 이건 결국에는 너무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걸 누군가는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가 제한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는 지금 서로 싸움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제일 핵심은 거버넌스거든요. 얼마나 이 부채를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다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근데 그게 왜 지금이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겠지만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은 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냐면 재정정책을 너무 흥청망청 쓰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저는 담고 있다라고 봐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한 국가가 재정적자를 무제한으로 내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있는 게 거기에다 사실,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됐었을 때는 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요.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갖다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니까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럼 이게 미래에 이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예측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예측치에 있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금리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수는 더 줄어들고 이러면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자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늘어나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가 더 크게 늘어나는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바라보면 이 정부 부채가 빵꾸 난 걸 메우기 위해서는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국채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담을 느끼게 돼요. 이건 필연적으로 뭘 낳게 되냐면 금리의 상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이제 4%가 넘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올해 3월달, 4월달에 3.3까지 내려왔던 미국 10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4%가 넘었어요. 이 4% 넘은 숫자가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선진국에서 방만하게 재정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조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차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2년짜리 단기 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반영하고 10년짜리 장기 금리는 실물경제의 물가라든지 성장을 반영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 금리를 세게 올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 이것 때문에 너무 높으니까 실물경제가 박살 이렇게 되면서 장기금리는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역전이 되거든요. 보통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역전이 됐어요. 단기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다 보니까. 그럼 이게 보통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나 있잖아요. 그럼 안 돼. 너무 많이 박살났어. 금리 인하 하면은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오는데 금리가 내려오면서 이제
긴축에서 벗어났으니까 실물 경제가 돌아설 것 같아라는 기대가 생기면서 금리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려버리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풀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 단기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 때문에 금리가 경기가 박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저금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를 갖고서 10년짜리는 내려놓고 기다렸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친구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는 거고요. 이게 10년짜리 금리를 너무 크게 세게 올려가지고 역전이 해소되게 됐었을 때는 10년 국채에 투자한 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되나요? 그렇죠. 채권에서는 네. 손실이 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SVB 사태 같은 경우도 장기채 금리가 너무 세게 뛰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물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해소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부담감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신문지상의 모든 헤드라인이 킹달러라고 해서 그때 나왔던 우려가 또 우리는 앞으로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업들의 투자 금액도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달러로 환산해서 뭐 투자를 하면 그렇죠.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네. 참 많았는데 이 금리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죠. 부분들을 네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네네. 또 미국 국채 발행 현황.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국가 신용 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우려를 이렇게 낮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네.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또 올해 공부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올해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크로 사이드에서 보면은 지난 몇 년간이 정말 독특한 시기였거든요. 예. 저는 코로나가 준 되게 큰 착시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국면이 너무 세게 바뀌면서 시장도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오히려 이렇게 현기증 나게 바뀌는 시장 네. 이걸 한번은 좀 겪어보시면서 아 이익 봤어 손해 났어 이 관점도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손해가 났으면 왜 그게 실패를 했던 것인지 이런 그것들을 기록으로서 복기를 좀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기증 나는 변동성 장세가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요? 만약 그럼 온다라면 이런 장을 한번 경험해본 그런 경험들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경험으로 남으려면 기억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시장의 움직임들 이왕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록으로서 좀 한번 남겨놓으시면서 향후 투자에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뉴얼처럼 쓰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건영 팀장님도 그렇게 페이스북에 기록을 많이 하시는 네.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아, 실행을 네.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다음은 좀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디플레이션을 대표하는 일본. 최근에 물가가 이제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잃어버린 그 30년? 네네. 네, 그 시기를 딛고 드디어 이제 물가가 좀 반응을 해주고 있다. 이게 일본에서는 네. 호재가 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가운데 또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일본은 이제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 물가가 지금 3.3이 나왔거든요. 이 3.3이 나왔는데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게 3.1까지 내려온 게 꼬리를 말아 올린 거예요. 이게 일본도 인플레이션이 좋다가 아니라 2% 인플레이션이 좋다는 거지 아. 하도 낮으니까 2%까지만 해도 제발 올라와 이건데 확 뛰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긴축해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야. 다시 2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좀 요즘 조심하는 말 중에 하나 일시적이라는 말 되게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홍역을 치른 사람 중에 한 명이 파월 의장이지 않습니까? 물가 막 올라올 때 일시적이라고 했던 엄청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우에다 총재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3.1까지 내려왔던 물가가 3.3으로 꼬리를 말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마 너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살짝 꼬리를 말아오르니까.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인데 일본이 3.3이다? 와, 이건 지난 20년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하나의 심리거든요. 경제 주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핵심인데 그럼 이제 일본이 미국보다 물가가 높다. 이런 타이틀이 딱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물가가 높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인 것 같은데 디플레이션을 30년 동안 만났다, 인플레이션을 만나면 눈이 안 내리는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폭설을 만나면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눈을 봤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나요? 다르긴 한데 네. 좀 신나긴 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아니, 일본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일본 주식시장이 좋았다라는 점도 이제 저는 주목을 하는 게 예. 이게 이제 과연 일본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N 약세에 기반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냐 이건 조금 다른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N이 약세로 가게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생겨요. 근데 일본의 N 약세가 특징이 달러 대비 N이 약세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타 다른 나라 통화 대비 N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원엔 환율이 900원 가까이까지 떨어졌잖아요. 2015년 이후에 가장 낮아요. 그럼 다른 나라 대비해서도 수출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포인트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수출 경쟁력이 있는 데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달러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100달러를 벌어오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 100달러를 갖고서 환전을 하니까 이게 1000엔 정도 됐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100달러가 한 만엔 정도 됐었단 얘기죠. 근데 지금은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이 100달러 환전하니까 14000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100달러를 벌더라도 엔화로 환산했을 때 기업의 이익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수출 기업은 수출의 여건도 좋아졌고 달러로 벌었을 때의 수익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의 주가가 엔화 표시로는 그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뛰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니케이 지수가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엔 약세에 기반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 엔화가 이제 143, 144 이렇게 약세로 갈 때 니케이 지수가 한 3만 4천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엔 약세가 추가로 진행이 안 되고 조금 주춤하니까 지금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매크로 엔 약세하고 연동된 면이 조금 큰 거지 이게 구조적으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이걸 갖다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걸 좀 엮어서 말씀드렸고 일본이 넘어야 될 산은 결국에는 지금은 일본은 초환화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YCC 올렸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이 쓰고 있는 완화 정책은 세 가지 툴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 제로, 그래서 기준금리가 하루짜리 금리인데 얘를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년 국채 금리를 지금은 원래는 0.5였는데 지금 1.0까지 올려놨죠. 10년 국채 금리를 갖다 뚜껑을 씌워놔서 못 올라오게 막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양적 완화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툴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 긴축으로 가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긴축의 정의가 뭔지를 봐야 돼요. 마이너스 금리에서 0%로 금리를 올리면 이게 긴축인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0%면 금리가 0% 금리면 긴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국채 금리 미국은 4%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일본이 0.5에서 이제 1까지 살짝 올렸대요. 그럼 긴축인가? 긴축이라고 하기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완화에서 긴축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 이 완화에 있는 걸 한꺼번에 딱 없앤 다음에 동시에 마이너스 금리 없애고 YCC 없애고 양적 완화 그만하면서 한꺼번에 긴축으로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려면 하나씩 줄여야겠죠.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YCC의 일부를 수정해 준 게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하나하나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완화지만 아직은 긴축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여태까지 만약에 이 거대한 완화의 힘을 받아서 힘을 좀 많이 얻었던 거라면 만약에 이 힘이 사라졌었을 때는 과연 일본 경제가 이 파고를 또 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올라오고 있는 물가 때문에 너무나 극단적인 완화에서 조금씩 긴축 쪽으로 한 발씩 떼고 있다고 봐요. 네. 매우 서서히 움직이긴 할 텐데 이 서서히 움직이는 과정에서의 마찰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엔화의 어떤 저점은 다졌다라고 볼 정도는 될 수 있다. 네, 뭐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라는 게 한 예. 번씩 쏠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점을 한 번 더 쓸고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일본이 긴축으로 조금씩 전환된다라는 것들은 일본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긴 기간 롱텀리 봤었을 때는
조금씩은 엔화 강세로의 전환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뭐 엔화 쪽을 사두시는 분들 많으셨죠. 네네네. 은행 계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엔화를 갖다가 조금 좀 담으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환율이 무조건 뭐 엔화가 강해질 것 같아서 단기로 강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배팅하시는 것들보다는 이제 제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엔화라는 자산이 없으면 그 자산을 조금 담는 것들. 자산의 일부로서 싸게 이런, 담는 그렇죠. 건 맞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뭐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건, 싸게 담는 건 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에 이 엔화라는 자산이 비어져 있으면 얘를 조금은 더 담아두는 거 이런 거는 통화분산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투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기업들도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본 기업들. 자, 그러면 유럽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뭐 저성장 고물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네네. 하반기에 유럽 쪽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제 그 결국에는 뭐 유럽의 정부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유럽 중앙은행 사실 이번에 7월 달 그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저도 좀 눈여겨봤어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은 지금 이 성장률로 따지면은 유로존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간신히 0%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성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둔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표현이 맞냐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되게 높아요. 물가가 잘 안 내려옵니다. 지금 5%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이렇게 빨리 내려왔는데 유럽은 굉장히 늦네? 아직 늦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도 좀 천천히 내려오고 있고 경기가 둔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사실 네.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ECB가 이제 뭘 결정해야 되냐면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성장이 둔화돼 있으니까 금리 인상 못해 이거였는데 ECB가 그걸 깨버리고 금리 인상에 나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장보다 중요한 건 물가입니다. 이거 이제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근데 이번 회의 때 이제 어떤 걸 열어놓냐면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라이브다 얘들도 라이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직까지 물가 레벨이 높기 때문에 9월 달에 한 차례 더 인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인상이 된 게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물가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물가가 그래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조금 더 둔화되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성장 부양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조금은 좀 전환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속도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탄탄하게 버텨줄 때의 물가 잡기 움직임하고 성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이 운신의 폭이 유로존이 상당히 많이 좁은 게 사실입니다. 예. 네. 네.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더 과거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스터디가 많이 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계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죠. 왜냐하면 현금을 꽂고 다니게 되면은 이 현금 100만 원이 꽂혀 있다고 하면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되면 그럼 이 100만 원이 순식간에 녹은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가정 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서운 가정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강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머니에 있는 돈이 사라져버리는 이 밸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 없는 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인플레이션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막연하게 현금을 너무 크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 이것도 1번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빚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서 때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가계가 효과적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부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채 관리하고 소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고요. 네. 투자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여태까지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들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원유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면은 요즘 다 들어보면은 빅테크 이런 건 좋아해도 에너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빅테크는 박살나고 에너지는 뛰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창궐했었을 때니까. 지금은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지만 끝났어.
라고 하니까 시장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이 고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만약에 혹여라도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원유 같은 원자재 같은 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조금씩 담아 놓는 것도 제 생각에는 포트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드시 도래하는 게 이런 시기에 네네. 빈부격차입니다. 양극화. 이거는 네.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그냥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그냥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 뭐 네. 저도 되게 고민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빈부격차의 핵심 중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위기 국면을 거칠 때 빈부격차가 벌어지곤 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서 이걸 갖다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나가려고 할 때 보통 그럴 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부가 이제 자산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주가가 뛰어 올라가는 그 수혜를 같이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런 자산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기 국면이 한 차례 지나가면서 돈을 풀었을 때 이 돈이 풀린 그 수혜를 오롯이 받는 쪽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는 빈부격차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산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갖고서 접근하는 게 네. 빈부격차에서 더 많이 처지지 않는 그런 핵심이 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것 때문에 무리한 빚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투자 영역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임발부돼서 현명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두시는 게 되게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아, 별 말씀은요. 네. 네. 그래서 진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럴 네네. 때일수록 더 비교해서 좌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꺾이지 네네. 않고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네. 자,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지속될까요? 그러기에는 이렇게 물가가 이미 자극되어 있고 언제든 튀어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네네. 염두에 두면서 보자고 하셨는데 혁신에 따른 경제 발전이 일어난다면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과거의 80년대는 따로 집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크게 안 일으키신 이유도 사실은 저축으로 네.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이제 혁신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처럼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항상 틀릴 수 있는 게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네. 외환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을 갔어요. 그때는 환율이 내려간다?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97년도에 2,000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도에 900원까지 빠져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우리나라 되게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이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대중 수출이 크게 늘면서 우리나라에 달러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게 달러 값을 떨어뜨리면서 환율을 900원으로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은 갤럭시가 등장하잖아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이 우리나라 수출에는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달러 벌이가 엄청나게 많이 되다 보니까 금리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큰 수혜였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아 힘들겠는데 했는데 킬러앱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샤프는 만들어봤자 과잉 공급이지만 킬러앱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아무도 없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모두가 이 스마트폰의 시장의 일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수요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킬러 앱이 등장했을 때는 생산 활동도 늘어나고 소비 활동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큰 소비의 자극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건 저같이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는 없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등장하면 항상 틀리거든요. 그게 저는 그 변곡점, 혁신의 변곡점이 네. 항상 이 매크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많이 꺼져가고 있다라면은 이 성장 동력을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동력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은 어렵지 않겠어 이런 시각들이 또 바뀌어 나가면서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혁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요가 늘어난 만큼 그 보다 많은 공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품의 생산 가격이 낮아져요. 굉장히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저기 컴퓨터 가격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삼성 알라딘 컴퓨터라는 걸 사주셨었어요. 그 XT 컴퓨터였는데 진짜 아 그거 갖고 계셨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저도. 아 갖고 계셨어요. 그때는 네. 디스크가 이 플로피 디스크가 이만한 거 갖고 막 두 개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 컴퓨터 가격이 제 기억에 되게 비쌌어요. 80만 원인가 9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트북 되게 좋은 것도 그만큼 가격이잖아요. 근데 하나 여쭤보면 80만 원, 90만 원이면 그때 80만 원, 그때 100만 원이면 그렇죠. 지금 100만 원보다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네. 지금으로 보면 1000만 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혁신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장은 자극을 하면서 물가는 안정시키는 맞아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고성장 고물가라든지 저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이거는 쉽게 생각이 되는데 고성장 저물가는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이건 언제 나타나냐면 혁신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면이 일어나는 게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네.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해 주시면서 앞으로 사실 보이시는 거나 예상해 주실 수 있는 대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건영 팀장님은 오로지 매크로. 아, 네네. 네, 오로지 매크로입니다. 자, 내년 총선, 우리나라는 총선, 네네. 미국 쪽에서는 대선. 이 일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이제 내년에 좀 즐비한 상황인데요. 하반기 투자자들은 이제 내년을 또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유의해야 할 점과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대선이나 총선 자체가 주는 영향보다는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선이나 총선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정책에 대해서 확대 포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섹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쏠림을 만들거나 이런 게 저는 되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테마주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따라가시는 투자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그런 테마를 따라가신다고 한다면 제 전체 자산에서 일부 정도만 이렇게 척구병처럼 보내서 따라가시게 하는 게 낫지. 이게 특히 이제 이럴 때 쏠림 투자를 하다가 되게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게 요즘 주식시장의 교훈입니다. 아, 네네. 정말 요즘의 교훈입니다. 아, 네. 쏠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괜히 또 바꿔서 자산 이거 손해 많이 하려고 따라가셨다가 녹아내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 설날 때 이제 서울 올라오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되게 답답해하는데 모두가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내비가 여기 IC로 빠져나가면 시간이 단축된대요. 한 네.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빠졌거든요. 그 IC를 빠져나오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차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IC 빠져나오니까 내비가 다시 돌아가래요. 고속도로로. 아우. 근데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네. 계속 막 너무 화가 나면서도 갑자기 많이 했던 생각이 그냥 갈걸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되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쏠리고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쏠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 쏠림이 되게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따라가시는 전략 이게 저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물가 상승 시기에는 자산을 모아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잘 되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럼 내가 모아놨던 자산이 더 가치가 뛰어오르게 될 테니까요. 네. 조금 느긋하게 바라보고.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자산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정말 네.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건영 팀장과 함께 이렇게 하반기 주식시장의 전략과 FOMC 그리고 물가 또 유럽과 일본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클래스통이었습니다.